아시다시피 IIHS는 업데이트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네시스 GV70의 업데이트된 정측면 충돌 테스트와 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2025년형 제네시스 GV70 모델은 가장 높은 등급인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전 분야에서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고요. 2열 승객의 머리가 1열 시트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밝혔고, 2열 시트 더미의 머리, 목, 가슴의 부상 위험도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고, 충돌 시 어깨 쪽에 있는 안전벨트가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래쪽의 벨트 부분도 골반의 이상적인 포지션에 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는데, 이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등급도 굿 등급, 그리고 구조와 안전 케이지 분야에서도 굿 등급을 받았는데, 1열의 운전자의 몸통과 골반에서 이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은 겁니다. 과거 GV70은 2024년형 모델만 해도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은 바 있는데, 2024년 4월 생산 이후분에 한해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이 적용됩니다. 제네시스 GV70은 IIHS가 부여하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아 셀토스의 업데이트된 정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등급은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았습니다. 구조와 세이프티 케이지 공간에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고, 이굿 등급을 받지 못한 부분만 살펴보면 1열 운전자의 다리와 발 부분에서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고, 2열 승객의 머리와 목 분야에서는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그리고 충돌 후이 더미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았는데요. 이 1열 승객의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에 부상 위험도가 있다고 밝혔고, 이 충돌 이후 2열 승객의 더미의 머리는 1열 시트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열 승객의 가슴 부분의 부상 위험도는 낮은 편이라 밝혔으나, 목 부상 위험도는 그보다 조금 높다고 밝혔고요. 충돌 시 어깨에 있어야 할 안전벨트가 더미의 목 쪽으로 올라갔다고 밝혔고, 2열 시트의 안전벨트의 아래쪽 부분은 골반 쪽 이상적인 포지션에 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를 살펴보면 기존 기아 셀토스의 측면 충돌 테스트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는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고요. 이 구조와 세이프티 케이지 공간에서도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고, 1열 더미의 머리와 목은 가장 높은 굿 등급, 몸통은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그런데 골반 부분에서 가장 낮은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1열의 머리 보호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고요. 2열 더미를 살펴보면 머리와 목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 몸통에서는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날, 골반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충돌 이후에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머리와 컨택되고, 1열 더미가 다른 딱딱한 부분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2열 승객의 커튼 에어백에 페인트가 찍힌 걸 보면 2열 시트도 커튼 에어백이 운전자의 머리를 잘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쉐보레 트렉스의 업데이트된 정측면 충돌 테스트와 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쉐보레 트렉스도 기존의 정측면 충돌 테스트에서는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는 가장 낮은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조와 세이프티 케이지 공간은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고, 1열 승객도 가장 높은 굿 등급을 받았는데, 2열 승객의 머리와 목에서 가장 낮은 푸어 등급을 받았고, 이 흉부라고 하죠. 체스트 가슴은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나를 받았습니다. 이 충돌 이후 1열 시트와 안전한 거리는 유지했다고 밝혔으나, 충돌 이후 가슴이나 머리와 목 부상 위험도는 모더레이트 수준, 이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돌 시에도 이 안전벨트가 어깨나 골반 등 이상적인 포지션에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업
업데이트된 측면 충돌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이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았습니다. 이 구조와 세이프티 케이지에서도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았고, 1열 운전자의 머리와 목은 가장 높은 굿등급, 몸통은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을 받았고, 골반은 세 번째 등급인 마지날, 운전자의 머리 보호는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그리고 2열 승객을 살펴보면 머리와 목은 가장 높은 굿등급, 몸통은 두 번째 등급인 acceptable, 그리고 골반은 가장 높은 굿등급, 그리고 2열 승객의 머리 보호도 가장 높은 굿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충돌 이후에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머리와 컨택되고 1열 더미가 다른 딱딱한 부분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2열 승객의 커튼 에어백에 페인트가 찍힌 걸 보면 2열 시트도 커튼 에어백이 운전자의 머리를 잘 보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단히 새롭게 업데이트된 GV70 기아 셀토스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업데이트된 충돌 테스트 결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